같이 뭐 먹는 거 하지 않았을까? 아니 내가 맨날 식당을 많이 가거든. 먹방하러. 그럼 맨날 식당 사장님들이 아이고 호동이보다 더 잘 먹네. 어? 아이고 호동이. 야 이거 자존심이고. 맨날 이런단 말이에요. 내적 라이벌? 그치 그치. 내적 친구가 심정적으로 라이벌이다. 아니 얼마 전에 그 신길동에 있는 매운 짬뽕집에 갔는데. 엄청 맵지 엄청 매워. 거기 사장님이 다 먹으면은 이제 평생 무료 이용권을 준다는 거예요. 진짜? 한 네 명이 받았대. 근데 그 안에 또 호동이가 있더라고. 뭘 뭐 안 갔잖아. 지양 씨가 매운 거 완봉 오면 평생 회원으로 내가 에? 무료 서비스. 아 예. 아 정말요? 정호동 씨 세 분 있고 아무도 없어 무료 회원은. 진짜요? 지양은 진짜 대단해. 형 친해? 진짜, 아니 지양 우리 그 곱창. 소뚜껑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그거를 먹는 걸 보고 와 이건 인정해.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해내는구나. 아니 저렇게 호리호리한데 어떻게 호동이보다 더 많이 먹는 거야? 내가 볼 때 호동이는 게임도 안 돼. 형 디스했어? 디스했어? 자주 먹는 거지. 16m 먹어봤어? 곱창 16m 먹으면 안 되고. 아 일단은 그게 일단 상상은 안 돼. 16m가 그럼 몇 박스야 이게? 16m면 장훈이 8명이야. 야 고기를 먹는 거야? 다르게 트릭이요. 어떻게 유명해졌어? 그 처음 터졌던 처음이 터졌던 게 있었을 거 아니야. 컨텐츠가 시청부터. 나는 한 4년 정도 됐는데 한 한 달 정도 됐을 때 라면을 14개를 먹었어. 왜 그랬어? 6 먹은 게 몇 년 동안 하지였었는데 육봉 선생인데 육봉도 머리 박아야 돼. 머리 박아야 돼. 14번 머리 어떻게 박아야 되나. 육봉 가지고 무슨 잘난 척을 한다고 지금. 14번 이야 저게 되네. 자세 좋아 자세 좋아. 지금 넓이 때문에 머리 박을 일이 많겠다. 지금 여러분 이거 육봉으로 만족해서 안 되겠고. 지금 심지어 맨 얘 유명해 처음 방송할 때는 후반에서 아무도 안 들어오고 막 그랬었어. 맞아. 그 열리고 그거 하나로 완전 유명해진 거야? 처음엔 진짜 먹으려고 하는데 아무도 없어가지고 4분 동안 막 아무것도 막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 그치 그치. 처음 오셨어요. 먹을까요? 두 명이 있는데. 그러다가 라면 14개를 어쩌다 먹게 됐는데 그날 시청자가 딱 1,400명이 들어왔어. 야. 나 궁금한 게 이 방송을 하기 전부터 잘 먹었어? 많이 먹긴 했는데 그때는 사실 라면 한 뭐 많이 먹어도 한 8봉지 많이 먹어도 한 8봉지 아니 근데 왜 라면을 8개씩 먹었건 뭐 특별한 이유가 내가 안 찼나? 처음에는 8개에서 10개 정도만 먹으려고 했는데 이게 점점 시청자가 계속 많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탄력 받았구나. 나도 이게 탄력을 받아가지고 이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20봉지까지도 먹었지. 아니 그러니까 방송하기 전에 작정하면 20봉을 먹는 거야? 14봉에서? 20봉까지 먹어봤어. 네모나게 끓이기 전에 20봉도 여기 맞아. 들어간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야, 상상을 흘려가지고 이 안에 들어가면 위에서 더 불어. 거기다가 한 음료수 큰 걸로 한 3, 4병은 먹었을 거야. 음료수를 잘 먹었지. 그럼 라면 먹을 때 계란 넣어서 먹어? 계란 넣어서 먹어? 야, 계란이 한 번 머리 한번 감췄다가 그래. 고기 야, 그게 한 번이라 오늘은 계란 라면에 계란탕 먹방 하겠습니다. 이런데 김계란찜이 들어와. 그냥 고기는 제일 많이 먹어본 게 어느 정도야? 고기는 한 4kg? 4kg 아니고 4kg? 저걸 그냥 다 먹어 한 번에. 진짜요? 진짜 먹는 거예요? 한 마리라니까. 해금에 아니 근데 재양이 심성이 너무 착해. 맞아. 그래서 막 사장님이 재양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내가 어느 걸 봤는데 그래서 끝까지 돈을 안 받으시는 거야. 그 나와서 뭐 이렇게 다른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갔다라고 또 가. 그 심성이 야 호동이는 돈 받으려고 그러면 돈 받을게요. 돈 받게요. 사인 했잖아요 사인. 지은이 사인까지 해줬는데 이걸 돈을 받아요. 아까 찍은 사진 다 치워요. 외계인에서 위대한 위라고 해놨어. 위대한 위가 엄청 위대한 위. 그 병원 가서 궁금해서 나 찍어볼 거잖아. 내 위가 어떤지.
내가 위내시경도 해봤고 다 해봤는데 위는 보통 사람이랑 크기가 똑같대. 오, 진짜 신기하다. 신축성이 좋은가 보다. 약간 신축성도 좀 좋은데 이제 소화도 엄청 빨라가지고 이제 거의 먹자마자 이렇게 소화가 금방 되는 거야. 운동은? 운동 많이 하겠지. 사실 안 해. 안 해? 봐봐, 이게 얼마나 좋아. 자,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라면 20봉지 먹는데 건강하지. 봐도. 야, 김계란 다 시키는데 아파. 운동 맨날 하는데 아파. 우리 업계에서 이제 연구 대상이야, 진짜로. 그러니까.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되는 케이스야. 그러니까. 아니, 근데 진짜 어느 정도 먹어야 배부르다 느낌. 근데 배부른데 방송하기 위해서 조금 뭐 그냥 그래도 먹는 거 아닐까? 아니, 나도 배부를 땐 당연히 항상 있는데 한 10분, 20분이면은 금방 없어져. 에? 진짜? 20봉을 먹었는데? 진짜? 나는 어릴 때 내 부모님 했던 말 정확하게 기억나. 너 그러다 소된다. 너무 먹으니까. 쟤는 그런 소리 안 들어봤나? 아니 나도 막 초등학생 때는 이제 뷔페 가면은 메밀국수 같은 거를 그걸 막 6그릇 싸서 먹고 이제 막 할머니가 손이 진짜 크셨는데 그걸 내 음식을 다 먹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한테 되게 많이 혼났어. 진짜 막 그만 좀 먹어라 이런 소리를 항상 들었던 것 같아. 그러면 햄버거로 기준을 따지면 햄버거 최고 몇 개까지 먹을 수 있어? 아니 먹어봤어? 많이 못 먹어봤는데 한 21개 정도? 21개 정도? 아 말도 안 돼. 21개 먹어. 살이 얼마까지 쪄봤어? 오히려 나는 방송하고 나서 살이 많이 빠졌거든. 지금 빠진 거야? 네, 젖살이 빠지니까 이게 원래는 50 초반이었는데 40kg대까지 빠졌어. 아니, 평소에 그러면 집에서 만약에 엄마가 해주신 된장찌개 그냥 밥 먹는다고 하면 어느 정도 먹어? 간식으로 먹는 거겠지. 뭐. 그거는 에피타이저. 그렇지, 간식으로 먹는 거. 그거 나 봤어. 그 섬에 가가지고 먹고 하는 거. 맞아 맞아. 내가 섬에 가는 걸 좋아해가지고 막 뭐 욕지도 가고 울릉도도 가고 막 한 달 동안 이렇게 체험식으로 다녀오는데 이제 울릉도에서 이제 집을 구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동네에서 막 계속 먹고 다녔어. 거기는 이제 사실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 그러니까 저 처녀는 누군데 저렇게 많이 먹나. 걱정하더라고. 그래서 되게 보다가 어느 날 저 여자의 막 신문에 났던 애 아니냐고. 신문 지역 신문에. 그지 그지. 신문에 났더라고. 소는 키워도 찌양은 못 키워라고. 소보다 많이 먹는다. 당연히 먹다가 소될 수 있다는 데 소를 키워도. 섬을 침략했네. 멸종시키고. 박영진이 칼럼 했나 봐. 그러네. 그러면 그 배달업 주식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아. 한 달에 엄청 많이 쓰겠네. 1년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배달. 완전 VV. 얼마 정도 나와? 포인트가 한 40만 가량 쌓였는데. 와, 그럼 40만으로 다 쓸 수 있는 거야, 그게? 포인트 좋은데 40만 원 쌓으려면 내 고향 4천만 원은 먹어야 쌓이는 거 아니야? 맞지, 그 정도 먹어야 돼. 진짜? 안 주지. 내가 부모님이라면 진짜 걱정될 것 같아. 걱정하지. 걱정하지. 먹는 거 너무 지나치게 먹으면 걱정하고 생길 테니까 부모님 걱정 안 하시지. 맞아. 그래서 끝까지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한 50만 정도 되니까 엄마가 눈치를 채신 거야. 너무 유명해지니까. 그래서 전화가 와가지고 막 우시더라고. 그래서 너무 이제 좀 그때 마음이 많이 아팠지. 아무 상관이 없는 내가 봐도 걱정을 했는데 뭐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 얼마나 걱정이세요 그럼 부모님. 좋아하시지. 뭐. 방송 안 하면 연락 와. 왜 안 하냐고. 안 먹어 왜 안 먹어. 손이 있니? 이러면서. 입맛 떨어지는 줄 알고 건강 안 좋은 줄 알고. 이제 우리가 입맛 떨어지는 줄 알고 먹어야지. 그렇지. 곱창 10m 먹으면 엄마가 엄마 오지 아픈 거 아니야. 6m 아니니 6m 이러고 오신다 엄마. 자 오늘 고민을 좀. 오히려 늦듯님. 적게 먹으면 더 걱정하시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게 또 통곱창으로 이렇게 주셨어요. 와. 고반도 엄청 잘 먹었어. 곱 한번 볼까요? 아 곱 한번 곱을 딱 걸어볼게요. 그걸 봐야지. 보세요. 곱이. 와 이거 봐 이거 봐. 곱이에요? 네 진짜 맛있어요. 와. 보세요. 집 딱 맛있는, 와, 이거 봐, 맛있는 곱이에요? 네 진짜 맛있었어요. 장훈 씨 못 먹어. 자 우리 국보. 국보는 못 먹어. 왜 숟가락 닦는 거야? 국보는 못 먹어. 아, 숟가락도 못 닦아요? 먹으려고 닦은 거 아니야? 아니 못 먹는 사람 숟가락 못 닦나요? 눈을 찔 것 같아. 오 맛있어요? 자 우리 찌양 먹는 동안 국보와 오징어 소통 좀 할까요? 네. 김양재 씨 멘트 좀 이제 멘트할 시간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때 저희들 쇼 재밌게 보고 있나요? 네. 서장훈 씨 조용히 좀 하라고. 자, 지금은 사실 이제 우리 찌양이 먹는 걸 여러분들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와 진짜 안 해. 멘트가 시멘트네. 많이 굳었죠? 멘트가. 내 거 읽어줬다. 내 거 읽어줬어. 쑥쑥 들어가죠? 쑥쑥 들어가죠? 와. 어우 한번 먹을 때
한 20cm 심은 거예요. 쑥쑥 들어가네. 한 겉바속 쪽에 안에 국도 완전 가득 차 있어가지고 진짜 입에 국 가득 역 가득. 아, 지장님 먹방을 이렇게 보니까 진짜 너무 좋네요. 실시간으로. 좀 덜어가지고. 덜어, 덜어. 한 젓갈, 한 젓갈. 본인이 한 젓갈 때려요. 자, 내가 아~ 좀 가능할 정도로 그러면. 자, 의리 게임처럼. 가져가. 이야. 웃기다. 자, 그 가져가. 이야. 웃기다. 자, 세 접시. 자, 이제 뭐. 이걸 먹을 수 있다고 한 번에? 이거는 한 그릇 아니야? 와. 오. 우와. 우와. 그렇지 마. 오우, 입이 크네. 오우, 이거 다 들어갔어. 어차피 술 먹고 가야겠어. 해서 먹어. 쌈 싸는 꿀팁 좀 알죠. 아, 먼저 쌈 주에. 보쌈. 보쌈에서 4개를 올려. 4보쌈 들어, 4보쌈. 뭐 4개를 올렸어? 쌈장이랑 포쌈, 포쌈 마늘, 그다음 새우까지 듬뿍듬뿍 그다음 막국수도 넣어. 막국수를 넣어요? 막국수를 이렇게 김치는 안 넣어도 되고. 보통 이거는 우리 벌칙 받을 때 이렇게 싸서 드잖아. 제 한입밖에 못 먹으니까 진짜 많이 잘 먹는다 또. 그리고 진짜 이걸 직관하니까 너무 신기하다. 아, 이거를 보여주고 얼굴이 표정이 행복해 보여. 한입 딱 싸가지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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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입이. 아, 근데 지안이 진짜 먹을 때 표정이 확 달라지네. 우와. 신났어, 신났어. 저도 지안이랑 똑같이 먹어보겠습니다. 보쌈 4개. 아, 진짜? 쌈장. 우리나라 국보. 마늘. 보쌈 김치. 관심 없다. 떡하고 오뎅하고 동시. 아, 동시. 물떡 어묵 동시. 아, 동시. 지금 진짜 참는 거야. 어? 나 할려면 얼마든지. 내가 짱만큼 못 먹지만. 우와, 대박. 어? 이야, 물떡이랑 꼬치랑 같이. 물떡이랑 꼬치랑 같이 가. 사람은 이렇게 머리를 써야 돼. 어유야. 뿜어, 뿜어. 앞에다 뿜어. 우와. 아, 근데 보니까 배고파진다, 진짜. 배고프다. 배고파지네. 그래서 먹방을 보는구나. 아. 동시 해보겠습니다. 아, 동시? 도전? 동시 도전? 아! 지양 PM 차렷! 정렬! 즐거우셨네요. 자, 인사!